도전. 아, 신대방금 가스. 예스. 아니, 2점 차이에요? 2점 차이로 제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떡하죠? 매운 돈가스를 드셔가지고 하겠는데요? 어? 알려주는 거야, 내가 기대, 기대할까봐. 아, 여러분. 우리가 곧 타게 될 앰뷸런스가 지나가고. 앰뷸런스가 이렇게 잘 지나가죠? 그때도 앰뷸이 이렇게 지나갔던 것 같은데. 여기 가면서 진짜 화낸 기억이 나요. 네가 뭐 막 불가능이니 뭐니. 도전해도 어차피 당신은 절대 불가능해요 라고 말했었죠 제가. 아, 내가 말할게. 너 어차피 못 먹어. 어차피 못 먹어. 오늘은 절대 어차피 도전하면 먹을 수 있나요? 알아서 할게요. 야야. 아, 죽지 않게만 먹으려고요.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 초심을 찾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너만 초심 찾은 게, 너만. 제발, 너만. 저 초심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과 다르지 않게 똑같이 화를 내고 계시네요. 당신만 초심 찾으면 돼요. 제발 좀 찾으세요. 초심으로 가면 나 진짜 더 깐족돼야 돼. 초심으로 되는데. 가면 니도 하나 드시라고요. 똑같은 걸 시켜가지고 둘이 같이. 그 막 찌질하게 뭐 한두 조각 먹고 나도 먹었다는 그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발 먹어봤다는 그 소리 좀. 어디 가면 지가 먹은 줄 알겠어, 누가 보면. 야, 왜 화나. 야, 2년 전 냄새 난다. 초심 냄새 난다. 아, 네가 그런 얘기. 이렇게 깐족되는 게 나의 초심이에요. 아니, 스트레스 두 개로 받잖아요. 아, 매운 거 막 풀어야겠네. 야,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약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유 사올까요? 아, 가세요 집에. 버라이어티 정신! 내가 밥을 안 먹어요? 웃어, 아, 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다 먹을 마음으로 도전을 하겠습니다.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아,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부담되니까. 아, 남일이라 그래요. 제 일 아니라서. 그때는 제가 디스 네버 되신 거죠. 아, 오늘은 이제 LMC. 네. 성공의 척도. 아, 좀 웃어요. 어떻게 웃어요? 아, 그냥 웃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웃을까요? 활짝 웃으면 돼요. 웃으면 안 나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좋아진 점. 그 당시 뭐 체중이 네. 거의 한 10kg가 증가했습니다. 좋은 거예요? 아니, 먹기에 최적화가 돼 있다. 조금 더 그 둔감해지지 않았을까. 제가 뭐 초조해 보이나요? 굉장히 초조해 보여요. 예. 아, 나왔다. 아니, 벌써 매운 향이. 아니, 벌써 그 안 좋은 추억이 많이 떠오릅니다. 아, 벌칙 수행하는 거니까 초심 찾으십시다, 우리. 아, 초심 찾으십시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레디. 제 전략이 말씀드리자면 위에 고춧가루 떠 있거든요? 이거를 뺍니다, 바로. 혹시라도 씹으면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매운 것도 매운 거지만 양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냥 먹으라고 해도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 뜨거워서 못 먹을 거니까. 거의 뭐 돈가스 탑인데요? 단무지랑 깍두기 좀. 아, 예. 부탁드립니다, 빨리. 아,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파이팅. 여러분, 저희는 지금 전투입니다, 이거는 이제. 예능이 아니에요. 시간 있습니다. 시간 20분이에요, 20분. 유학생 남았거든요. 유학생 많이 괴로워요. 그때처럼 여기가. 아, 아파요? 예, 뜨거워지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형,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이제 7분 지났습니다. 7분 지났는데 지금 한 덩이가 채 끝나지 않은 거의 이제 딱 한 덩이 끝났네요. 한 덩이 도전의 의미가 있으니까 아니야 기다려보세요. 아니 반은 먹어야 돼요. 반은 아 몸이 먼저입니다. 건강이 먼저예요. 아 무리하지 마. 지금 한 덩이 반 정도 왔습니다. 한 덩이 반. 한 덩이 반. 무리하지 마. 속이 너무 쓰리다. 너무 무리하지 마. 아,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다. 자, 여러분. 지금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먹을 수는 없어요. 어쨌든 20분 동안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남은 거는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드셔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배가 아프고 뭐 어디가 진짜 아프고 그래요. 그때보다 컨디션이 더 안 좋았네, 오늘. 이게 진짜 일반적인 그겁니다. 괜찮아요. 그냥 무리하지 마. 무리 안 해. 너무 아파. 시간과 상관없이 일단 끝났습니다. 갔다. 끝났습니다. 저 잠깐만 너무 안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아서 뒤에 있을게요. 뒤에 있어. 저도 아픔을 같이 하기 위해서 남은 돈가스 그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실 무서워요 이제. 시간과 상관없이 먹겠습니다. 이날이 오네요. 아 그때 생각난다. 아 너무 맵다. 말도 안 되게 맵다. 진짜로. 아 긴장하게 되네. 아 매운데? 매드가 안 나오네. 와 말도 안 되는데? 야 이거 미쳤는데? 와. 와, 맥도 안 나오네요. 아,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을 먹으면 황매해질까봐. 아, 잠깐만. 잠깐만. 죄송합니다. 옆에 손님들 너무 많아서 잠깐 나왔습니다. 와 이렇게 힘들었던 것 같긴 한 기억이 좀 많이 아파요. 너무 아프네요 여러분들. 야 이거는 할 짓이 아닌 것 같네요. 예. 사실 진영이는 안 먹어도 되거든요. 저만 벌칙 수행을 하기로 한 거니까 그래도 같이 먹어주려고 먹었는데 제가 먹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아니 그래 진정 됐어요. 근데 진짜 아까 죽을 뻔했어요. 진글이 지금 화장실 통화로 가서 첫 맛은 약간 아 좀 매콤한데 좀 달달한 맛도 조금 맛 느껴지는데 이게 딱 처음 맛만 그렇고 한 그 입 먹는 순간부터 이게 뭐지 약간 내가 덧쓰리다 이제. 아 엽떡이랑 좀 다른 차원의 맛인 것 같아요. 엽떡은 아프고 이렇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가 너무 아파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 벌칙 수행을 성공한 건 아니지만 실패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약속한 거라서 저희가 지키려고 한 거니까 실패했지만 인정해 주신다면 네 준비하겠습니다. 일단 방송 여기서 끄고 영상으로 하든 다시 뭐 괜찮으시면 방송하든 하겠습니다. 네. 일단 끄겠습니다. 급하게 인사드려 죄송해요 여러분. 집 가죠? 아 연기 봐. 아, 연기 너무 심해. 나 가요. 나 화장실 갈래. 아씨 멜소드. 아 진짜 아파. 여태 드래곤볼 보고 있었으면서 정신을 다른데 집중해야 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